제주의 올 한해를 돌아보는 2022 기록회 이어갑니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하수 처리난, 교통난은 과잉 관광에 따른 부작용인데요. 제주도가 이를 해결하겠다며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죠.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신익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중해 서부, 스페인 발레아레스 제도에 있는 마요르카. 제주보다 두 배 정도 큰 섬으로 스페인의 대표적인 휴양지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스페인은 물론 유럽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입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생활 폐기물 증가와 대기오염, 전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발레아레스 정부는 2016년 환경세를 도입했습니다. Y es cierto que pudo haber habido controversia. Pero, bueno, yo creo que intentamos entre todos trabajar en que sea la menor posible. 마요르카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숙박 등급에 따라 최대 2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3천 원 정도의 환경세를 내고 있습니다. No, a mí no me parece nada elevado. Es una manera de contribuir a que los efectos del turismo sean más bajos y que haya un buen ambiente y se cuide la isla. 제주에서도 2010년 이후 관광객 급증으로 쓰레기와 하수 처리난, 교통체증과 난개발 등 삶의 질 저하와 환경 훼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생활 폐기물은 2010년 630여 톤에서 지난해 1200여 톤으로 두 배나 늘었습니다. 관광객이 늘면서 렌터카도 3만 대까지 늘었고 렌터카 교통사고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제주도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민선 7기에선 2018년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광객 1명당 하루를 기준으로 숙박은 1,500원, 렌터카 5,000원에서 만원, 전세 버스는 요금의 5% 부과를 검토했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들어서는 환경오염의 책임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환경보전분담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올해 8월 보안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난색을 보이고 있는 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연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주가 갖고 있는 그 자연환경 자산에 대한 이런 보존이나 복원 이런 부분들은 손도 못 대고 있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좀 부담을 시키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난해 12월에는 위성곤 의원이 입도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내년 8월 제주도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발의된 개정안까지 포함해서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회 내에서 토론회 그리고 정부 관계자의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도 좀 설득하고 국민들께 이러한 사업이 필요성도 알리는 사업을 통해서 법 개정이 될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과잉 관광에서 발생하는 제주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보전 분담금 도입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는 상황. 10년째 논의 중인 환경 보전 분담금 제도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